네, 학교 급식실 조리사와 초등 돌봄 전담사 등 경기도 교육청 소속 교육 공무직들이 오늘 하루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공무원과 공무직 간 차별 철폐를 주장했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내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 공무직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루 동안 일터인 학교 현장을 떠나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공무원과 공무직 간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한 학교를 만들어달라고 외쳤습니다. 차별을 분수하자! 공무원 절반 수준인 유급병과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는 장기 재직 휴가, 방학 중 무급 휴일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교육 공무직은 예전처럼 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방학이라고 유급 휴일마저 무급으로 하는 당신들의 그 행태를. 2022년부터 2년여 동안 단체 교섭을 진행해왔지만 경기도 교육청이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왔다며 파업 책임이 교육청에게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노동조건 개선은 위한 요구하는 99.9% 수용불가 입장만 내놓고 교섭장에선 막말과 조롱으로. 노조는 이번 파업에 경기도 교육공무직 3만 7천여 명 가운데 4천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총파업 여파로 110여 개 학교에서는 급식 등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정된 식단 대신 도넛과 과일, 주스 등 대체식이 학생들에게 제공됐습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파업에 앞서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학교 급식과 돌봄, 특수교육이 철도나 수도, 병원 등에서와 같은 필수 유지 업무가 되도록 노조법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